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요청이 많았던 자주 올려달라고 하셔서 오늘도 편의점 먹방입니다 1시가 다 되었네요 예. 아 물건이 없어요? 그럼 2시 넘어서 올게요 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제 입성 꽉 차있어 이게 그 제가 말한 그 샌드위치인데 예전에 추천드린 샌드위치 아 근데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진짜 필사사 이거 하나랑 둘 다 했다가 닭발이랑 이걸 넣어서 먹느냐 짜파게티랑 불닭을 섞을 것이냐 고민이네 그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뭐야? 풍사라면 이제는 매운데? 아, 그러면은 불닭을 빼고 오랜만에 냉동 쪽을 가볼까? 닭발 우리 족발도 하나 먹자 면류 샀으니까 밤류 흰마요 큰 거 먹자 큰 거 오랜만에 블랙 와 오늘 역대급인데 3만 얼마? 할 수 있어 구가 너무 급해가지고 조리하는 과정을 못 찍었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메이크업도 못하고 잘 먹겠습니다 필바사 소세지하고 여기 족발, 닭발, 만두, 틈새 볶음면, 그다음에 짜파게티, 김밥 두 개. 근데 짜파게티는 불어도 맛있어요. 만두도. 만두 딱 해가지고 근데 패키지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 불족발은 이게 다 넘쳐가지고 불편했는데 제가 먹방을 하면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데 점점 바뀌고 있어 라면 일단 싸가지고 맵기는 불닭하고 비슷하거나 불닭보다 조금 안 매운 것 같아 하나는 돈가스고 하나는 이 피자인데 피자가 맛있어요 아, 행복해. 역시 킬바사에는 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좀.
와, 이제 먹은 지 한 10분밖에 안 됐어. 근데 오늘은 진짜 배가 고팠나 보다. 아, 배가 평소보다 좀 빨리 불러요. 여러분,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서 급하게 막 먹었더니 김밥은 뜯지도 않았어요. 와, 나 이거 반성해야 된다, 이거. 이게 말이 돼? 먹방이 장난이야? 쿠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 평소보다 좀 많이 사긴 했어요. 요거는 불닭보다 조금 안 매웠던 거 같거나 비슷하거나 이렇게 비빔으로 나오니까 엄청 맵진 않아요. 짜파게티는 뭐 무난무난. 근데 저는 짜파게티를 컵보다는 끓여 먹는 걸 더 선호합니다. 참치마요도 무난무난. 네, 껍데기 벗겨. 닭발 요거는 크기도 괜찮았고, 근데 닭발은 비싸다는 점. 매콤 달달 이런 소스. 족발은 간장 베이스의 그 육수 그런 맛 있잖아요. 향신료 같은 약간? 저는 향신료 좋아해서 불족발이 더 낫고, 길바사는 오늘 그렇게 짜게 안 느껴졌다. 내가 너무 배고파서 그랬던가? 샌드위치는 피자 향이라고 해야 되나? 토마토 향? 그게 조금 더 났으면 진짜 완전 퍼펙트였는데. 이제 탄산도 이제 먹방할 때 먹으면 안 되겠어. 네, 그럼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시 한번 뭐 생얼도 그렇고 준비 과정도 못 찍고 다시 한번 네, 이 모든 거 저의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I'm not sure.